외과 시술 화상 드레싱. 화상 입은 부위 드레싱은 외부로부터 세균 감염을 예방하고 화상이 깊어지는 것을 막으면서 기계적인 외부 손상이나 통증을 경감시켜줍니다. 드레싱을 할 때는 오염되지 않도록 부균 조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화상의 깊이와 감염 여부에 대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화상 드레싱을 위해서는 화상 거즈와 서랍자를 오염되지 않게 미리 준비해 놓고 실받은 뚜껑도 미리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소독장갑을 착용합니다. 화상 부위 위치와 넓이 정도를 파악합니다. 화상 부위 감각, 통증 여부를 질문하면서 화상 부위를 집게로 살짝 눌러 감각과 통증 여부를 알아봅니다. 화상 부위에 감각이 있으세요? 통증이 심하진 않으세요? 쓰라려요. 서랍자로 실바딘을 적당량 덜어낸 후 화상 부위에 충분히 도포합니다. 이때 절대 화상 부위에 베타딘을 바르지 않도록 합니다. 실바딘 도포를 반복 시행하여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사용한 서랍자는 다시 실바딘 통에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처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거즈를 올린 다음 반창고로 고정한 후 폐쇄 드레싱합니다. 팔, 다리 등은 압박 붕대로 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드레싱 후 환자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약은 전신 반응이 없고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환부에서 삼투물이 발생하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2회 정도의 드레싱이 필요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는 모든 의과대학생 여러분, 모든 이의 모범이 되는 실력 있는 의사가 되기를.